안녕하세요 여러분, 가플러입니다. 드디어 9월 26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로운 특별 콘텐츠 시즌 프리즘 전쟁이 업데이트됩니다. 프리즘 전쟁은 PVP 서버로 기존 PVP와 PVE로 나누어진 서버를 마무리하고 시즌 등록으로 9월 26일 업데이트 완료 후 당일 20시부터 서버 이동이 가능합니다. 초보자 서버와 노멀, 하드 서버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업데이트를 기다리며 뭐가 어떻게 추가되고 프리즘 전쟁이 뭔지, 꼭 PVP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계실 모든 메타 휴먼을 위해 준비한 영상, 특별 콘텐츠 시즌 프리즘 전쟁과 추가 업데이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한때는 역사상 가장 유서 깊은 연구재단이었던 로제타. 이후 강력한 글로벌 기업이 된 로제타는 인류의 진보를 목표로 스타더스트의 힘을 탐냈으나 결국 세계의 제왕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스타더스트와 이세계 에너지 연구에 몰두한 로제타는 세계 최강의 기술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죠. 날코트 대륙에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 프리즘이라는 물질을 가진 특별한 감염물이 있다는 정보를 얻은 로제타는 프리즘 감염물을 포획하기 위해 새로운 전문 요원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로제타의 실험으로 월등한 신체 능력과 오염 저항력, 스타더스트를 이용한 초능력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메타휴먼이라는 실험체로 태어났지만 실험에서 도망친 메타휴먼들이 모여 메이플라이라는 집단을 만들고 로제타에 대항해 날코트 대륙을 지키고 있습니다. 로제타에서 신비한 물질을 지닌 프리즘 감염물을 찾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메이플라이는 로제타의 프리즘 감염물 독점을 막기 위해 각지에 흩어져 있는 메타휴먼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프리즘 전쟁에서는 플레이어가 로제타와 메이플라이 중 하나의 진영을 선택하게 됩니다. 각각의 진영에는 특화된 메메틱 마스터리가 있으며 로제타는 발전된 과학 장비를 사용하고 메이플라이는 유전자 조작을 통한 일시적인 특정 능력 강화로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게 됩니다. 로제타의 진영은 블랙페일 지역, 메이플라이의 지역은 여행자 캠프와 마이어 마켓으로 서로의 안전구역이 존재하며 날코트 대륙 서쪽 그라스 여관 일대에는 중립 안전구역이 존재합니다. 이외에 모든 지역은 PVP 지역이며 협동 이벤트와 낚시 이벤트 역시 PVP 지역으로 간주됩니다. 프리즘이라는 특별한 물질을 가진 감염물들은 일정 시간마다 열리는 이벤트 클리어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프리즘 감염물에게는 프리즘 전환 포인트가 존재하며 새로운 감염물인 광포, 셰프 다이노와 빛, 하늘의 후예가 주차 진행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벤트 지역 대부분은 PVP 지역으로 각 진영 간의 전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꼭 대비해야 합니다. 진영 간의 전투와 이벤트 클리어로 프리즘 감염물을 획득한 유저는 워프, 로그아웃, 안전 지역 입장, 블랙아웃 등 PVP 지역에서 벗어난다면 프리즘 감염물이 배낭에서 탈출하게 되며 PVP 지역에 수용시설을 건설하고 프리즘 감염물 수용으로 프리즘 에너지 포인트를 획득해야 합니다. 완전한 전환까지의 소요 시간은 감염물의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즘 감염물을 전환하는 동안 영지의 위치가 실시간 맵에 표시되며 프리즘 에너지를 전환 중인 영지를 공격해 방해를 할 수도 있고 완벽한 영지 구축으로 방어 또한 가능합니다. 프리즘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게 되면 각 진영에 진영 프리즘 에너지가 누적되게 됩니다. 전환한 에너지 양에 따라 스타크롬을 진영 전체 유저가 보상으로 받게 되며 등수에 따라 추가 스타크롬을 얻을 수 있는 불꽃놀이라는 특별 보상도 받게 됩니다. 총 19일로 이루어진 프리즘 전쟁은 프리즘 강림과 블랙펠 격전, 마지막 전투라는 주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1주차인 프리즘 강림은 5일 동안 진행되며 블랙펠 서부와 동부 구역 외에 모든 맵이 오픈됩니다. 2주차 블랙펠 격전은 7일 동안 진행되며 블랙펠 서부 구역이 열리고 광폭, 셰프 다이노가 PVP 지역에서 출현하게 됩니다. 3주차 마지막 전투 역시 7일 동안 진행되며 모든 맵이 열리고 빛, 하늘의 후예가 PVP 지역에 출현하게 됩니다. 두 시즌 동안 PVE를 즐기던 유저들은 특별 이벤트 시즌인 프리즘 전쟁이 다소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PVE에서만 플레이했지만 생방송에서의 재미와 여러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 안 좋은 샷바를 감수하고 프리즘 전쟁에 합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진영으로 갈지는 아직 선택하지 못했지만 어디를 선택해도 진영 간의 격차를 줄일 밸런스 조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즘 전쟁에서는 유저 간의 전투로 아이템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주차마다 단계 사건이라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특정 시간대의 건축물 데미지 감소, 프리즘 감염물 수량 증가, 프리즘 에너지 열쇠 진영 전환 시간 감소, 로우 밸런스를 조정하며 새로운 PVP 수치 컨트롤 메커니즘 적용으로 유저 간의 격차 또한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3주차까지의 모든 여정을 마친 두 진영은 10월 17일 업데이트로 대규모 PVE 시나리오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 혹독한 겨울에서는 새로운 감염물과 새로운 지역, 새로운 보스와 사일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메인 이벤트인 프리즘 전쟁 외에도 가축 시스템 역시 업데이트됩니다. 교배 시스템이 추가되며 교배로 태어난 아기 동물들의 색과 무늬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9월 26일 새로운 라이트포지 보물상자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공식 방송에서 공개된 차량 스킨 스피드윈과 캐릭터 스킨인 익스트림 사운드와 소닉 레이저가 추가됩니다. 영진의 배치가 가능한 하늘을 둘러싼 산맥이라는 신규 장식품과 RPD와 M700의 총기 스킨이 추가되며 새로운 가방, 길 잃은 슬럭과 카루비가 추가됩니다. 직전 스킨인 차가운 안개의 동행과 같이 라이트포지 보물상자로 출시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9월 26일 특별 이벤트 시즌 프리즘 전쟁과 추가 업데이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원스 휴먼만의 PVP 맛을 느껴보고 싶은 메타 휴먼 한번 즐겨볼까요?